써볼까나. 그럽시다요. 약간 제주도 같아. 수현이. 귀여워.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고 가요. 아침, 저녁 식사도 최고였고 무엇보다 많이 얘기하고 친해질 수 있어 좋았어요. 사랑해요. 고마워요. 그리고 PS로 저 마피아 원래 잘해요.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다음 이제 서영이가.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.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늘 응원할게요. 유니온 하트 있지? 화이팅! 이제 하연이. 하연이가 저희끼리 온 첫 여행이 언니들이랑 유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의 소중한 추억에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해요. 저희 꼭 또 만나요. 그리고 사실 저 미찌예요.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스트로이드 사진도 붙여놔줬어. 감동이야. 와 진짜 감동이다. 나 마피아 원래 잘해. 고지 하우스 하고 집 모양을 그려줘. 그래. 투 이지 코지 하우스. 따뜻, 아늑, 편안한 숙소 덕분에 제주도의 마지막 밤을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저희 별점은 5점 드리겠습니다. 귀엽나요? 별 5개를 그렸습니다. 석식과 조식 둘 다 너무 만족스럽고 잘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제 방문 의사 100%. 귀여워. 다들 이치 코지 하우스 컴온 베이비. 귀여워. 정말 정말 약간 리뷰 약간 이런 느낌이다. 짜잔. 컴온 베이비. 소영 언니 거예요. 너무 예쁘죠? 언니 진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주셨다. 글씨 최고. 곳곳을 이치의 섬세한 배려가 묻어나던 이치 코지 하우스. 수건에서도 달달한 향이 나다니 얼마나 정성스레 챙겨주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. 감동이었어요. 됐나 봐, 그지? 따뜻하게 잘 있다갑니다. 완벽한 하루를 선물해줘서 고마워요. 항상 응원할게요. 소영. 아, 아까도 엄청 감동받으셨는지 계속 수건에서 달달한 향이 나서. 너무 좋았어요. 아니, 내가 진짜 감동했던 게 머리 감고 수건을 쓰는데 수건에서도 달달한 향기가 나서. 너 준비한 거 아니야? 혹시? 준비한 거예요. 진짜? 근데 달달한 향이 나서. 오, 향 좋다. 혹시. 정갈하게 세팅되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게요. 다행이다. 알아채주셔서 다행이다. 고객님이 만족하셨으면은. 말은 못했지만 디퓨저 향이 있어. 잘 디퓨저 향이랑. 나 다음 거 읽을래. 나 이 마음을 담아 써야겠어. 이치 덕분에 편하게 소중한 추억 남기고 갑니다. 친환경 제품부터 비건 음식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셔서 감동이었어요. 이곳에서 만난 모든 분을 눈과 마음에 가득 담고 떠납니다. 모두가 건강하고 무탈했으면 좋겠어요. 늘 우리에게 목소리로 위로가 되어주는 이치 고마워요. 이치도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. 응원해요. 잊지 못할 1박 2일이었습니다. 잊지 사랑해. 잊지 코지 하우스 최고! 아니 그게 너무 감동이다. 누군가에게 목소리로 위로를 그러니까요. 주는. 나는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너무 또. 짧은 시간이었지만 잊지 코지 하우스에 머무를 수 있어서 너무 행운이었어. 분명 너는 누군가에게 기쁨과 희망의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일 거야.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도 그런 에너지를 받았듯이 말이야. 하지만 나 자신이 온전해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어떤 순간에든 너네 자신다움을 잃지 않으며 지금처럼 밝게 사랑하기를 바랄게. 너희의 환대 너무 고마웠어.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는 이치가 되기를 응원할게. 수민. 이렇게 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성이 느껴진다. 진짜 다 정성이 느껴진다.
브이는 5점 만점에 6점을 드리겠습니다. 5점 만점에 보이나? 6점! 5점 만점에 6점! 뇽! 뇽! 마지막에 건영 언니랑 눈 마주쳤는데 언니가 귀여워! 매력적이야. 권영 언니 너무 귀여우셨어. 귀여워. 다 팀마다 색깔이 있었어. 맞아. 더 우리를 챙겨주는 것 같은 맞아. 느낌도 들었고 너무 좋았어 나는. 진짜.